원수를 갚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특별히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 이들에게 원수를 갚는 일은 상처받은 자존심과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정당한 일일 뿐만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세우는 도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 동태복수법이 있었고 성경에도 원수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의 절규와 복수에 대한 탄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곧 당한 대로 당한 만큼 되갚아주는 것이 동태복수법의 원칙입니다. 동태복수법은 가장 오래된 법전의 하나인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도 전승되고 있죠. 이런 동태복수 원칙은 고대 이스라엘에게도 영향을 끼쳤고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 등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밖에 있는 원수와의 관계에서는 달랐습니다. 성경도 원수에 대한 분노와 보복 의지를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적대적이었던 부족들을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쳐 죽여야 했고 보복하고 보응해야 했으며 원수들은 영원히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해야 했습니다. 특히 시편에는 원수에 대한 증오와 저주가 넘치고 있습니다. 시인들은 주님께서 원수를 불구덩이 속에 던지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태우시고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하시기를 원수의 자손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시고 그들의 자손을 사람들 가운데서 씨를 말리고 복수해 주실 것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 비천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형이상학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이 주장했던 우주의 법칙이나 제1원인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원수들에게서 고통받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원수들의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하여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는 개인적, 사회적 관계에서 사람마다 또 원인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집단적 원수도 시대마다 달랐죠.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는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가나안 정복 시기에는 가나안 토착 원주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왕정 체제 수립 이후에는 이웃들의 강대국들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그리고 로마 제국 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 예수님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는 누구였을까요? 한편으로는 그들을 박해한 유대교 지도자들, 곧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폭력으로 황제 숭배를 강요한 식민지 종주국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시기는 주후 57년경 그의 3차 선교여행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궁극적인 행선지였던 스페인으로 가기 위하여 잠시 로마에 머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스페인 선교여행 계획을 알리면서 동시에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제기되었던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분쟁과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 사이의 갈등과 분쟁은 먼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준수와 할례를 강조한 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정작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눈먼 사람들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긴 거죠. 또 로마 교회 안에는 채식주의자들이 있어서 채식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도 심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채식만 주장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업신여겼고 채식주의자들은 또 무엇을 다 무엇이든지 다 먹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일종의 교리문답 형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규범을 제시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권면,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염두에 두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존경은 상호성의 원칙 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Give and take. 네가 나한테 해주면 나도 너를 너에게 주겠다. 아님 내가 받은 다음에 나도 받은 만큼 너에게 해주겠다는 상호성의 기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은 무조건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먼저 다가가서 호의를 베푸는 것이어야 합니다. 상호성에 기반한 존경, 그건 세상에서 누구나 다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을 번역해 보면 열심을 내어 주저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불타며 주님을 섬기십시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저함.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와 같은 태도입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라 권면합니다. 여기서 소망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환난의 상황이 시간이 가면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 혹은 보다 더 나은 처지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소망은 전적으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안에만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망이 기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막연한 시간의 미래나 우리의 기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손안에 소망이 있기에 그 소망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소망은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 우리 손에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그러나 기쁨은 현재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비록 손에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바울은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에 힘쓰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실천되어야 할 덕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바울의 이런 권면들 가운데 원수와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라는 권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저주하는 것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그나마 화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요? 악에는 악으로 갚는 것이 동태복수법처럼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고 정의를 세우는 길이 아닐까요?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것이 언제 그에게 부닥칠지 모르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은 힘없는 비겁한 자기 변명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나약하고 용기가 없어서 원수를 스스로 갚지 못하는 약한 자의 알리바이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원수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복을 당해야 속이 시원할 텐데 심판을 죽음 이후로 유예하는 것은 악인들에게 아무런 교훈도 되지 않고 또 당한 사람에게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지만 악의 힘은 너무 강한데 도대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단 말일까요? 그뿐입니까? 바울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합니다. 원수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을 보는 것이야말로 통쾌한 일인데 도대체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라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는 말씀, 그 뒤에 덧붙인 말씀, 그렇게 하면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권면, 여러분이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 권면은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상시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원수에 대한 권면은,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원수에 대한 태도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실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악을 미워할 수 있으나 악에 대한 증오는 있을 수 있지만 원수에 대한 저주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원수 사랑이 원수의 제거나 원수의 종말이 아니라 증오의 종말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원수 사랑은 원수의 박해를 다만 수동적으로 감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칫 비겁하고 용기 없는 자신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런 실천, 원수 사랑이 투쟁 없이 폭력적인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낭만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행여 나의 이런 태도가 원수의 마음에 무슨 조금이라도 감동을 주어 원수를 부끄럽게 만들어 원수의 태도에 어떤 변화를 올 것이라고 기대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기대 충분히 순진한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거나
인간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너무 과신 혹은 맹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랑이 증오를 극복하리라는 그의 비폭력적 행위가 폭력을 변화시키는 데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환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이 십자가 죽음이었다는 것이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은 모든 방법이 다 막히고 폐쇄된 곳에서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행동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마침내 악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할 것은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자칫 이 머리 위에 숯불이라는 뜻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그 원수가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의 위로는 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 바울은 이 말씀을 잠언 25장 21절과 22절에서 차용해 온 것입니다. 잠언에 의하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본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지옥에서 불에 타는 형벌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원수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 곧 원수를 부끄럽게 하는 것과 관계된 것이라는 말이죠. 배고픔과 목마름은 사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보편적인 곤궁함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름에 원수와 친구가 따로 있을 수 없지요. 설령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함을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태도가 원수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것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무슨 원수가 변화될 것을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다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는 우리에게는 조금 서운한 말이죠. 착하고 의로운 사람에게만 해와 비를 내려주지 왜 저 악한 사람들에게까지 내려주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의인이건 악인이건 원수건 친구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그가 선하건 악하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설령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원수가 될 수 있듯이 지금의 원수가 언제든지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에 우리는 모두가 다 열려 있다는 것을 다만 인정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악은 악으로 갚는 것이 통쾌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또 다른 악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개인적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우리는 증오하는 것 바로 그것이 됩니다. 무언가 누구인가를 증오한다는 행위 자체가 그 대상을 우리 자신에게로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속설에도 미워하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단지 속설이 아니라 역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폭력적으로 억압했던 영지주의 전통에 있는 모든 이단들을 학살하고 제거하는 동안 놀랍게도 로마 가톨릭 교회 서방 그리스도교 신학이 바로 그 영지주의 전통에 세워진 것을 보면 미워하면서 닮는다는 속설이 단지 속설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임을 입증해 줍니다. 그뿐입니까? 오늘의 팔레스타인을 보십시오. 홀로코스트 이야기만 나오면 600만 명 유대인들의 학살을 기억에 되살리고 유대인들의 학살과 고난을 기억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저지른 학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증오는 증오하는 사람을 증오로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야말로 악에게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데서 악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이기는 것은 악이 아니라 선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만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거짓 없는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악을 악한 것을 덮어주거나 외면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을 싫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랑만이 선을 붙들 힘을 가지고 있고 오직 사랑만이 선행을 통하여 악을 극복합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는 다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원수 사랑입니다. 기도합시다. 환난 당할 때 참으며 꾸준히 기도하는 길,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길,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길,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길, 원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길, 이 모든 길,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따를 수 없는 길이지만 생명과 은혜의 주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마침내 생명에 이른다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힘 주셔서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